자, 이제 이런 그 사사로운 얘기 좀 그만하고요. 예. 아, 맞아. 시청자의 어떤 그 수준을 확인하려면 전화데이트를 하면 돼. 진짜 전화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전대라도 한번 하실래요? 예? 전화데이트 하실래요? 평준 이나 우량하였죠. 아, 저 우량 아니었어요. 전대하자니까 못하죠? 시청자 목소리 듣기 싫어요. 번호 달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화 유선상으로 이렇게 전화로 싸우는 게 컨텐츠일까요? 저한테 시비 걸어 달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여러분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존나 의미 없긴 해. 전화해가지고 나 지적해달라. 요즘 방송을 족같이 하셨죠? 요즘 방송 족같이 하니까 족같은 애들만 꼬이는 거 아니에요? 풍선 잘안 터지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코트님 방송 족같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야라 이 씨발 병신 새끼야.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열심히 해도 안 썼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 주제를 잡아가지고 전대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고쳤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코트가 고쳤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예의를 갖추세요. 반말, 폭언. 그리고 반말 폭언 금지. 두 번째, 자기소개 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세 번째, 몇 년차, N년차 콧박이 그만하세요. N년차 콧박이 금지. 예. 그리고 네 번째, 다른 BJ와 비교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건강한 토론을 해봅시다. 예. 이거. 분명히 이 컨텐츠 할때 약간 음흉한 미소 지으면서, 예, 그런 포인트로 보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죽거리면서. 과연 시청자랑 오늘 어떤 식으로 싸울 것인가? 이 새끼를 누가 열받게 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로 관전 포인트를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전두엽이 망가진 겁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건전한 그런 예, 건강한 토론을 하자고. 아시겠죠? 벌써부터 이죽거리는 인간들이 튀어나오는데, 진짜 아닙니다, 그거. 예. 벌써 웃기다고? 아, 나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시비 거는 걸 목적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예. 전화 끊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아, 다수가 약간 사람 하나 병신 만들고 바보 만드는 거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그럼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들과의 전화 데이트 시작할게요. 어떻게 키는 거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여기 있다. 자, 070에 4522의 0499입니다. 여보세요? 트름하고 끊었죠? 예. 병신 새끼. 차단해 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똑바로 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를 똑바로 네. 하라는 의미는 지금 약간 텐션이 떨어지고 좀 졸린 듯한 그런 목소리. 예. 별로 성의가 없어 보여요. 아, 네, 아닙니다. 네네네. 시청자분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니, 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너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아, 네. 저 12, 혹시 12 거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예, 네. 시청자분들 잘 들리세요라고 내가 주어를 넣어서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네. 예, 우리가 말꼬리 잡고 이제 싸우자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저는 서울 사는 27살이고요. 네. 저는 일단 방송을 오래 보진 않았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살이 너무 많이 찌셔가지고 좀살좀 빼셨으면 왜 인신공격하세요? 좋겠어요. 아, 인신공격이 아니라 일단 다이어트 좀 제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전화하신 분, 전화 핸드폰 번호 그 카톡에다 친추해가지고 지금 그쪽 프사 봤거든요? 예, 약간 타짜 원아이드잭에 나오는 물령감님 닮으셨는데, 그딴 연상으로 왜 저한테 이렇게 지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본인 주제 파악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식습관을 좀 고치셔서. 아니요. 식습관이 아니라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신 분이길래 자기계과나가 이렇게 안 되셨어요? 끊을게요. 예, 병신. 예.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안산 사는 21살입니다. 뭐 전화하신 목소리 톤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저한테 뭐 불만이 쌓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그래도 뭔가 제가 고칠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뭐 방송 아니요, 보시면서 그냥 불편하셨던 게 있나요? 아니요, 팬이어가지고. 아, 팬이에요? 네, 어디 사는 몇 한번 살이라고 그랬죠? 안산 사는 21살입니다.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본인의 외모를 상중하로 따졌을 때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중상? 중상타치라고요? 혹시 그러면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약간 통통한 남자? 통통한 남자요? 네. 그것뿐인가요? 네? 그것뿐이에요? 아니, 그냥 예의 있는 사람? 예의 있는 사람? 혹시 머리 스타일이요? 어때요? 저요? 네. 저요, 긴발입니다. 긴말이요? 아니요, 그, 장발이요, 장발. 아, 김, 아, 장발이라고요? 네. 아, 어휘력이 개 딸려가지고, 장발을 얘기할 때 그냥 긴 머리입니다 하면 되는데, 긴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나가 뒤지시면 안 될까요? 아, 아니, 어디 네. 기본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졌나요? 왜 이렇게 그 어휘력이 8살 애보다도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긴발은 뭐예요, 긴발은? 예. 긴발이요? 아니, 본인이 긴발이라 그랬잖아요. 장발이라고 한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전화데이트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전화 거실 때좀 약간 떨리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너무 팬이다라는 거죠? 저한테 뭐 바라는 건 없으시고. 네. 네. 그냥 이대로 쭉 열심히 방송해 줬으면 좋겠나요? 버스킹 좀 해주세요. 열심히 좀 해달라고요? 버스킹이요, 버스킹. 버스킹 해달라고요? 네. 버스킹 할때올 건가요? 을왕리나 약간 월미도? 을왕리 월미도 같은 데서 하면은 거리도 그렇게 안산이랑 멀지 않으니까 오시겠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냥 을왕리 가서 버스킹 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1대1로 저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드리면 안 되나요? 아,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자, 다음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예, 서울 27인데요. 서울 27. 네. 방에 가구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방이 많이 울리는데요. 아, 제가 잡스를 좋아해 갖고 가구를 다 빼놨습니다. 아, 가구가 많이 없단 얘기죠? 예. 아, 말씀하세요. 저그 혹시 컨텐츠 제의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안 받겠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아.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70의 4522의 0499입니다. 일반 전화랑 똑같은, 예, 그, 요금이 나가지 않는 전화하고요. 예,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말씀하세요. 경기도 사는 25이고요. 네네네. 다른 건 아니고, 좀, 형볼때 가끔, 네. 이제 뭔가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친구들에게 왜 소개하려고 하세요? 본인만의 은밀한 취미로 둘수 있는 영역인데 눈치가 그래도 없으세요? 요즘에 왜뭐 친구들에게 보냐 소개를 하면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를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일상생활 저는 하는데 형 좋아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요? 아, 저는 형 좋아하는데. 네. 아니요. 저는 전화하신 분이 친구들한테 제 소개를 하고 저를 알리려고 한게 굉장히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근데 형은 공인이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뭐 보냐 하면은 소개할 수 있잖아요. 뭐 본다고. 소개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제 얘기하는데.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에서 이제 막형 영상 같은 거 담아두고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뭔가 좀 본다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앞으로 그냥 아니, 그런 왜 상황.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랑스러울 순 없겠지만, 제가 창피하면 저를 왜 보세요? 아니, 창피한 건 아닌데 이런 대외적으로 식의 대화가 공개하기가 좀. 흘러가는 게저 진짜 기분이 나빠요. 아,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이간질이잖아요. 아, 저도 그렇긴 하죠. 저도 좀 약간 그런 사건 터지면 약간 좀 오래 울고 싶기도 아, 하긴 또. 하죠. 아니, 지금 복귀한 지가 지금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2년이 넘었죠. 네네. 네. 근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씨발?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는 형이 앞으로 사건 같은 거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짜잘하게라도. 아, 씨발 또 이죽거리면서 또저 빈정거리네. 이 씨발놈이. 아, 진짜 아니에요. 지랄하지 마세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아, 지금 대화 진짜 내용이 진지하게 얘기한 뭡니까? 거예요. 아, 사고치지 마세요. 아니, 사고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아, 복귀한 자잘하게 지형 2년이 바이크 타시는 아니고 거, 아니 꼭 작년에 사고라기보다. 2022년 2월 22일인가 그때 복귀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1년 한 7개월가량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뭐 논란거리가 된적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거보다 제가 그럼 사고라고 닥쳐 이 말씀드린 건데 개새끼야 그냥 그러면 제가 뭐한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근데? 요점을 못 잡네. 지금 봐봐요. 고쳤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요점을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고쳤으면 하는 게 꼭 지금 문제 있는 거라기보다 앞으로 당부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죠. 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형 팬이니까 오래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약간 그런 노파심에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건강도 그렇고요. 바이크 타시니까 또 안전하게 타시는 그런 것도 있고. 알았습니다. 예, 잔소리 할 거면 끊으세요. 예. 씨발 뭔 소리야. 전화해가지고 뭐 사고 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죽거리는 거지. 씨발놈이. 너무 그 다분히 보여. 그 의도가. 예. 의도가 아, 다분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제가 방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서울 사는 25살입니다. 서울 사는 25살. 예, 말씀하세요.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아, 좀 바로 안 끊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풍을 많이 받으실 때 있잖아요. 네네. 풍을 이제 좀 평소보다 많이 받는다 그러면 다음날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으셔서 매번 요즘. 아니 무슨 심리 분석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요. 네? 오늘도 아, 사실 씨발 방구석 포창원님 나셨네. 씨발 어제 방송에서 아니, 별풍선 4만 개 넘게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날이죠. 그죠. 이게 좀 몇 달 만에 이런 횡재가 이런 행운이 네. 방송하면서 이런 행운이 깃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방송을 안 켰나요? 어제 아, 받은 풍선 네. 어제 받은 거죠. 하지만 제가 네. 오늘 방송 안 켰나요? 이 씨발. 아 결론은 키웠는데 예. 그 과정이 좀 불편했잖아요. 서로. 그 과정이 뭐가 불편합니까? 갑자기 동생이 네가 줬냐? 가볼까? 하나 물어볼게요.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줬냐고. 네. 아 형님 그렇게 네가 준 게 좀... 아니면 아갈빡 닥치고 구순 여물고 네. 얘기를 안 하면 될 텐데 굳이 번호 070-4522-0499 찍어가지고 전화 계속 걸면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한다는 말씀이 씨발로만 네가 쏜 풍선도 아니라 네가 쏜 풍선이 아니라 남이 쏜 네. 풍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너가 대리 그런 자아를 의탁해갖고 어제 쏜 사람에 빙의해가지고 어제 쏜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쏜 사람들은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데 이런 씨발 소비력도 없는 새끼들이 전화해가지고 아 어제는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은 기능 과정이 조금 불편했으니까 앞으로 좀 시정하십시오 이런 씨발놈이 네가 뭐 민원인이야 뭐야. 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통화하면서 씨발놈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하셔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쐈어요? 저도 좀 보탬이 있습니다. 보탰어요? 네, 저도 보탰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보탤라 했는데 어제 내린 이번... 눈으로 오늘 눈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이 씨발? 아, 네, 형님, 오늘 100개라도 아니, 쏘면서 형님...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은 제가 네. 공손하게 듣겠습니다. 당신은 아니, 지금 굉장히 불특정 눈으로... 다수로서 네. 누군지도 모르고 팬덱이 뜨는 것도 아닌데 나는 막연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나도 코트님 방송에 돌아가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어요. 보탰다고요. 증거. 증거 대봐. 아, 증거 대봐. 여태까지 별풍선 증거 대봐. 80만 증거 대봐. 80만 원을 썼습니다. 증거 대봐. 증거를 대면 블랙할까 무섭습니다 형님. 블랙하지 않겠다고 시청자분들 앞에서 공언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 공언하겠습니다. 아니라... 자 여기서 대화가 이어지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아니... 우회하려고 하죠. 이게 뭘까요? 아 형님 이런 이 새끼는 그래서... 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쐈어요 진짜로. 쐈으면은 제가 말했죠. 네. 아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공언했습니다. 저는 서로 또 불편해져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죠. 제가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저 꽤 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안 들리게 내가 잠깐 그쪽에 소리를 꺼놓을게요. 아니, 나만 들을게요. 이 씨발로 안 쌌네 이 개새끼야. 아 들어봐요 들어봐요. 이거는 아니, 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주 고객층이 아니야. 아 저 쌌어요 정말. 좀 주 고객층이 쌌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코트형이 쌌다고 아니면...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내가 블랙하지 아니,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시청자분들 앞에서 약속을 아니면,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제가 이미 지금 쉴드를 걸어드렸는데 지금 그거를 거부하면서 인증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인증 없으면 뭐다? 아니, 주작이다 이 씨발라마. 전화 끊어 이 개자식아 끊어. 아니 이런 참 그 이런 얌생이 같은 새끼들이 방송을 보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증을 해야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경기도 사는 28살인데요. 네네네. 네, 너무 팬이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봤어요. 아 그냥
단순하게 팬인가요? 아니면 좀 뭔가 저 엄청 팬이에요. 팬에서 넘어가서 뭔가 좀 좋아해 어떤 그런 그 낭만을 꿈꾸시는 건가요? 네. 아니 약간 웃으실 때 좀 돼지 소리가 좀 나서 좀 감이 어쭙는데. 네? 좀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건 좀 실린 것 같은데요. 아 좀 살이 많이 찌셨네요. 아니요. 죄송한데 얍발방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죄송한데 저도 말씀 좀 네. 드릴게요. 키는 몇이에요? 저 68이요. 168에 몸무게 앞자리수는 7 내지 9 아니, 정도 7 되겠네요. 아니요. 7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6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카톡 뜨지 않으세요? 번호가? 어? 저랑 카톡 친추돼 있어요? 네? 아 잠깐만 제가 직분 한번 쳐볼게요. 아니 목소리를 전혀 몰라갖고. 아니 뭔 소리예요? 저랑 카톡 친추도 안 되겠구만. 네 약발방 부탁드릴게요. 저기요 전화 끊었네. 네 대작 아니 전화 끊었 전화 끊었어.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발방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별풍선을 조금만 더 십시일반으로 보태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화하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전화해 주시는데 이 통화에 이 지금 이 컨텐츠를 관통하는 주제의 의식은 꼭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제에도 네. 나와 있겠지만 불만이나 네. 아니면 이제 뭐 건의사항 혹은 예. 이제 내가 고쳤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네. 어줍지 않게 전화해가지고 개잡소리 하실 거면은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의사항 드릴게요. 자기소개 안 하셨죠? 자기소개 하시고요. 아, 서울사는 27살입니다. 서울사는 27살.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 다리 하면 미스테리를 간간히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스테리랑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해서 이제 주제가 좀 딸리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 무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되니까. 아, 공포썰. 근데 제가 네.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 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솔직하게.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죽으면 아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실제로 봤다고 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목격한 그 썰만 얘기할 뿐이지 어떤 근거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나요? 아, 네. 코트님이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 특이 뭔지 아세요? 네. 뭔가요?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 특 대낮에 절대 안 나타남. 혼자 있을 때 나타남. 여러 명 있을 때 안 나타남. 그리고 코트님. 네. 네, 네. 저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현대인이 돼버렸고요.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귀신이라는 네. 것 자체가 저 지구상에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쭙자면 귀신의 네. 귀신이 만들어지는 그 주체가 뭘까요? 바로 한입니다. 한이 한이 없으면 그냥 세상을 잘 살아가고 예. 네. 뭐 아무튼 인생의 그 만기 때까지. 예, 채우거나 네.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여러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종의 이유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곤 하는데 그때 한이 쌓인 그 귀신들만 보면은 한이 네. 생겨가지고 죽은 그 귀신들이 지금 지구상에 네.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그쵸? 네. 여지껏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바이킹 귀신 보셨어요? 못 봤죠. 고려 귀신 보셨어요? 못 봤죠. 징기스칸 귀신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티라노 귀신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흑인 귀신 보셨어요? 못 봤어요. 맞잖아요. 없어요. 아니, 코트님.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코트님, 그 미스테리 지구상에 귀신이 많으려면 여러분 지구상에 귀신이 엄청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 네. 그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랄프야? 몇 억? 몇십억? 70억 될걸요? 한 70억 인구가 지금 있는데 70억 인구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한 진짜 막 한 뭐 몇백억? 몇백억 그 이상? 몇천억?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아니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죽어요. 내가 갑자기 죽어요? 예? 대답. 네. 내가 죽으면 내가 귀신 되잖아요. 귀신이 되자마자 낑겨요. 이렇게 지구에 낑겨갖고 이러고 다니지를 못해요. 저는 진짜 낑기실 것 같네요. 네. 왜냐면 귀신 이런 뭐 씨발로 뭐? 장난.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그걸 전부 인구가 채우고 있어. 내가 죽어. 낑겨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귀신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미스테리 때 귀신 이야기도 좀 이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닥치세요. 유튜브도 조회수 달라요. 귀신 없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으러 가겠습니다. 070-4522-0499로 전화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화데이트에 이제 전화데이트를 관통하는 주제는 코트에게 바라는 점, 고쳤으면 하는 점, 혹은 뭐 예, 불만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사후 세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의식을 못 느껴요. 내가 목마르다, 맞아요. 내가 숨을 쉰다, 내가 뭘 바라본다, 뭐 이런 자의식 자체가 없이 그냥 이제 TV가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야겠죠? 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6입니다. 만으로. 네네네. 왜 만 나이를 붙이세요? 아직까지 창창한 27인데. 아, 만이 진짜 나이니까. 올해로 뭐 만 나이가 이렇게 통용되긴 했는데 그거 쓰는 것 네. 자체가 되게 하남자 하여자들 같아요. 이유가 뭐죠? 글쎄요. 왜 굳이 자기 나이를 한 살이라도 낮추려고 개발악을 떠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전 그게 발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30대 여성분들이 나이니까. 자꾸 자기 나이를 낮추고 또 생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살까지 깎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 아주 좀 뭐랄까 좀 되게 여자분들이 좀 자존감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나이니까 리얼. 아, 리얼 AD. 나이긴 하죠. 예, 리얼 나이긴 네. 하죠. 그래요. 뭐 아무튼 뭐 27이시고 예. 어디 사세요? 서울 삽니다. 서울 살아요. 목소리가 되게 네. 좀 배운 분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대학교 나오셨어요? 아, 저 고졸인데요. 에이, 뭐야. 그럼 지금 약간 가면을 쓰신 것 같네요. 아니, 본인도 다소곳하고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배운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가 버렸네요. 오늘 전투력이야 텐션이 좋으신데요? 네가 뭔데 날 평가하세요? 아니, 지금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매일 방송할 때 똑같은 마음이죠. 기분이 딱히 나쁘지 않은 날은 뭐 방송하는 거죠 뭐. 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친구 있어요? 아, 저 아직까지 모쏠아다입니다. 모쏠아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보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럼요. 보통 이제 모쏠이다. 아, 근데 모쏠아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남자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남자가 다가온 게 자의적인 거예요? 아니면 타의적인가요? 저는 타의적인 경우가 많았죠. 제가 그쪽에 첫 남자가 돼드려도 될까요? 그건 에바인데. 에바예요? 죄송합니다. 왜? 예. 아, 왜죠? 아, 알고 싶으세요. 굳이 상처 받으실 텐데. 죄송한데요. 알고 싶지 않네요. 예. 에바라고 하시니까. 첫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길 원해요? 저는 근데 그 연애 사실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연애 못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상은 좀 까다롭고. 이상은 어떤데요? 얘기해봐요. 어차피 얼굴 안 보이니까. 이상은 좀 강아지상. 강아지상의 대표격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 누구지? 그 다니엘인가? 김다니엘인가? 강다니엘 같은 그런 외모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 그분은 아닌데. 혹시 강영웅님은 어떠세요? 정말 강아지야 그 잡채인데. 아, 강아지 강씨? 그건 좀 아니고. 서강준님은 강아지상은 아니죠. 뭐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참 이 사람 같은 사람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아, 있어요. 누구요? 그 SF9의 영빈. 영빈? 네. 아이돌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못한 거죠. 눈도 너무 왜? 높고 아니요. 혼자 이렇게 왜요? 지냈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전화 거신 분은 이상 인생을 살면서 그 쓸쓸하게 혼자 고독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정신승리를 여보세요? 하는 거죠. 내가 저를 백마탄 왕자가 선생님. 나타나 주겠지 언젠가는. 난 어쨌건 온실속 화초처럼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선생님. 받지 않고 내 스스로를 케어하고 잘 지켜냈으니 이 네, 나의 첫 계세요. 남자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주겠지. 아까 뭐 SF의 뭐 저를 영빈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 주겠지. 혼자서 망상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예. 아니, 아니 그게 혼자서 아니라 배 저를 뚱내밀고 그냥 앉아가지고 뚱카롱이나 처먹으면서 마라탕 처먹으면서 탕후루 그냥 설탕 질질 탕후루 흘리면서 마라탕 예 그런 거 씹어 나 재끼면서 이것도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선생님 본인만의 어떤 그런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나중에 30대가 돼도 남자와의 아무런 시그널이 본인이 없어요. 커튼이 망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과대망상인데 커튼이 향기도 오히려 없고 보기도 좋지 않은 그런 꽃이에요. 당신은 호박꽃이에요. 여보세요. 저를 주호남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27년 동안 남자와의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다. 이거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쁘거나 뭔가 매력이 있었으면은 주변의 남자가 끊길 수가 없어요. 어쨌건 남자가 어쨌건 한 번쯤은 어떤 그런 자극이 올 텐데 그런 게 전혀 네. 역사가 없었다면은 저한번 고백을 받은 적 얼굴이 한번 보고 싶네. 진짜 궁금하네요. 어떤 있어요. 네. 여자가 27년 동안 이렇게 남자랑 아무런 그게 없었을까? 예. 한번 고백 받은 적 있어요. 고백을 받았어요? 네, 내 한창 좀 쌍에서 좋아진. 말씀하시는데 또 어떻게 또 메이플 뭔 이벤트, 랄프야? 예? 메이플 뭔 선생님 아저씨. 이벤트? 갑자기 레벨업 손상. 존나 해준 버닝 이벤트 같은 거. 예, 코딱지 아니, 파면서 저안 그냥 했어요. 뚱카롱 쳐먹으면서 아, 뭐할거 없나? 아이 비엘물 소설 보는 거 아우 지겨워. 어우 여성시대 지겨워. 어우 지겨워. 메이플 버닝 이벤트? 뭐 아무지게 오늘 너무 좋은데? 해야지 해가지고 닉네임 이렇게 만들었어. 장미 경듀 이렇게 맞죠? 만들어가지고 말고는 막 헤네시스 딱 김공두 이런 거. 들어갔는데 님 여자? 어떤 초딩이 님 여자? 이렇게 했는데 응응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추돼가지고 아, 얘기 그런 나누고 사람 하다가 아니에요. 누나 나랑 사귀어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응 아니야 안돼 싫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자 결국은 아니에요. 이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헤네시스의 사랑이었던 거죠. 방금 좀 돼지 소리 내잖아요 지금도. 예? 지금 아좀 졸려가지고 코좀 아니 아 걸었어요. 그래요? 네, 잘 알겠어요.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기 전화 네. 그 거셨는데 저요. 정말 자아실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근데 선생님. 이성과의 아무런 접촉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힘든 마지막으로 현타가 올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시길 바랄게요. 버튼님 네? 귀신은 아예 없지 않습니다. 나가 뒤지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070-4522-0499이니까요. 전화하시고요. 예, 저한테 뭐 원하는 거 혹은 고쳤으면 하는 거.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방송 보면서 전화 받는 이런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요. 저런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해 주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70-4522-0499입니다. 예. 이해가 웃겨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고요. 아, 네, 경기도 사는 32살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어제 좀 대풍선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매일 이제 대풍선이라는 게 사실 이게 네. 파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하고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왜 말이 없으시지?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풍 채워주세요. 어? 그냥 노가리 좀 떠들고. 그럼 3,400개. 어? 5,000개 못 채웠다고. 예? 아니, 뭘 보여줘야, 아, 이 방송 재밌다 해서 시청자분들이 풍을 쏴주지 않겠습니까? 뻑하면 눈 비벼서 눈 아픈 척하고, 뻑하면 바이크 타러 가고, 아니 무슨 휴방공지를 무슨 어? 무슨 생활계획서 쓰듯이.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방송한 지 몇 얼마나 되셨어 지금? 근데 아직도 3,400개? 이야 이거 크다. 저도 말씀 좀 드려볼까요? 나도 BJ 할까? 그냥 대충 노가리 까면 뭐 3,000개, 4,000개 터지는데. 네. 자, 지금 다 말씀하신 거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꼭 참고 듣겠습니다. 네. 네. 병먹금이란 게 있죠. 병먹금이란 말, 여러분들. 병신에게 네. 먹이 금지. 딱 그 꼴이에요. 방송도 자주 보지 않는 새끼고. 방송 안 보니 딱 자주 보진... 아, 아니, 자주 제가 봐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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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엽이 처음 안 가져가지고 그저 자극적이고 네. 이런 말초적인 거에만 극한이 돼 있다 보니까 못 참잖아요. 네.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자기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쵸? 절제를 못하고 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묵묵하게 아.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그렇습니까? 듣는 것도 못할 네. 정도면 얼마나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어떤 힘듦이 있겠어요, 이 친구가. 네네네. 네, 네.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병신에게 그쵸. 먹이 지금 계속 저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하실 거예요? 계속? 아 여보세요?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요. 아 그래요? 더 하세요. 꼭 참고 듣겠습니다. 빈정거리지 말고 추임새 넣지 마시고요. 왜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신난 거 알겠는데.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더 하세요. 예. 네. 자, 병먹금이란 말이 있죠. 병신에게 먹이 금지. 풍선도 안 받고 뭘 해야 주나?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못 참죠? 발전난 개새끼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언어 능력 탁재된 바퀴벌레 같은 새끼입니다. 옹기 돌리시는 것 같은데. 왜일까요? 자, 전 얘기하다가 자꾸 끊깁니다. 전 또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얘기가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죠? 풍 하나도 안 터졌죠? 예. 또 이러죠? 그러면서 풍만 터진... 자, 이러면은 저는 이제 소리를 꺼버립니다. 예.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 거신 분이 주고객층일까요? 과연? 이 새끼는 저에게 몇 개를 쐈을까요? 이 새끼는 제 방송에 어떤 기여도가 있고 어떤 공헌도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재능 기부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새끼가 과연 검증을 해주고 저에게 쏜 별풍선이 100개만 돼도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의향이 있어요. 왜냐? 주 고객층이거든요. 이 방송에 만 원 이상 쐈다라는 것은 이 방송에 대한 나름대로 애착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증의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킬게요. 네. 아, 여보세요? 소리 켰습니다. 켰나요? 네. 네네네. 참고로 제가 아니요, 저는 또 이렇게 제가 또 검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예, 이러면 또 지진 방지기를 또 목에다 채워야 돼요. 예. 스스로 자꾸 이렇게 짐승 흉내를 내고 스스로 짐승화 돼가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받으실래요? 네, 검증해 드릴게요. 이미 좋습니다. 형님 유튜브에 박제돼 있어요. 소리 끄겠습니다. 보셨죠? 자꾸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검증의 방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합니까? 아프리카 TV죠. 그죠? 아프리카 TV에서 이 플랫폼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유튜브 얘기를 꺼냅니다. 자꾸 얘기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더러운 대화 방식입니다. 검증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보세요. 소리 켰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거기 이 플랫폼을 쏜 게 네. 그 편집된 영상이 다 박. 자,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닉네임, 본인의 아이디만 얘기해 주면 바로 제 뒤에 있는 매니저가 검증을 바로 1분도 안 돼서 검증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랄프 씨? 정확히 3.5초 걸립니다. 3.5초 걸리는 이 검증의 시간,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켜보겠습니다. 검증하실까요? 근데 검증 또 대답이 안 나요. 또 개사료 쳐드시려고. 아, 또 개사료 쳐드시고 싶나 봐요. 개사료 나머지 마지막 다 드시고 그러고 얘기하세요. 예. 네. 개사료 다 여보세요? 드셨어요? 여보세요? 개사료 다 드셨어요? 아니요. 아, 더 드세요. 예. 네. 저는 이 사람이 검증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분명히 쌌으면은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양식은 행동 양식은 아, 네, 저 쌌어요. 저 아이디 ATD7048입니다. 검색해보세요.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자꾸 개사료를 쳐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자, 말 끊지 마세요. 네네네. 제가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네. 알려드리면은 자, 또 블랙...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고 우리 인생배팅님께서 100개를 융대용 넌 내 우상이고 꿈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고대철박이님도 100개를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예, 받고 있고요. 더 뭐 어떻게 말 전화 끊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가 끊겼어요. 결국은 인증 못한다는 거,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송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기여도도 없으면서 그저 잡음만 일으키는 이런 인간들이 제가 왜 이런 인간들한테 방송을 해서 이 사람도 웃겨줘야 되고 제가 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햇볕 정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야 그럼 코트야 네 방송에 돈 한 푼 안 쏜 사람은 네 방송에서 이렇게 개취급 당해야 되냐? 아니죠. 저 삽살개 새끼만 개취급을 당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지 스스로가 굉장히 무례하게 저한테 행동을 했잖아요. 이 새끼가 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뱉은 말, 부정만 뿜어냈잖아요. 냉소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왜 별풍선 많이 쏜 사람들한테 자아의탁을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뭘 해라 이렇게 BJ 머리 꼭대기 위에서 리모컨질을 하는 걸까요? 나가 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 뒤지시길 바라겠고요. 입증도 못하면 네, 아가리를 열지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풍선에 대해서는 얘기할 자격이 없으시니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서울 사는 26살입니다. 서울 사는 26살, 말씀하세요. 고통님 귀신을 안 믿으신다 하셨는데요. 저기 이제 그만 찐따들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 예, 들어주세요. 근데 그 옆 팬들과 아니요. 왜 못 갔어요? 그만하세요. 아, 왜 못 갔냐고요? 그만하시고, 네. 예. 네네. 대화의 핀트가 바뀌었잖아요. 아,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지 못하는 게 찐따 특이에요. 아니, 흉가 때 왜 찐따들 특, 하남자 특. 못 갔냐고. 이미 지난 이야기를 자신이 관심 있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그 주제. 아무도 몰입할 수 없는 그런 주제. 아니, 얘기, 이미 얘기가 끝난 그 주제를 끄집어 와가지고 겨우 끌고 와갖고 자기 관심 있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찐따 특이에요.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어떤 그 구성이 아주 틀려먹었습니다. 예, 이미 지금 귀신 얘기 끝나고 유치한 얘기잖아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끌고 와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얘기니까 전화 굳이 해가지고 귀신은 있습니다. 코트님 귀신은 있다고요. 입증해보세요. 입증해보세요. 아니 귀신 어디 있어요? 혼자 못 갔냐고요. 나가 뒤지시란 얘기예요. 왜 혼자 못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님. 예, 반갑습니다.
코트님 유튜브 멤버십 전용 방송이나 아프리카 비번방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매달 쏠쏠한 텐데요. 그 코트를 웃겨라는 이제 그건 아니죠. 하시는 건가요? 네.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어, 네, 들리시나요? 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어, 네, 인천 사는 23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혹시 이제 앞으로 코트를 웃겨라는 안 하시는 건가요? 닥치세요.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우울한데 전화를 거셨으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공사 저기요. 현장에 계신 건가요? 이렇게 소리가 울리고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아,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좀 굴다리 밑에서 뭐 개다리 춤 추고 계신 거 알겠는데.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돈을 벌 만큼 이 시간에 왜 자꾸 콘텐츠 야외에 계시면서 왜 돈을 왜 굴다리 밑에 기어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아니, 나, 나머지 하던 되냐고요. 다이어트 산책이나 하실 것이지 파워워킹이나 하실 것이지 굳이 방송 보고 있다가 전화번호 데이트 하니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거신 이유가 뭐죠? 아니 저도 별풍선을 쏠 만큼 쌌거든요. 그 입 주변에 짜장 국물이나 좀 닦으시고요. 전화하셔가지고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별풍선 쏠 만큼 쐈다고요.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그러세요? 아 근데 계속 컨텐츠를 뭐 돈을 받고 자꾸 하겠다니까 벌만큼 버셨잖아요. 벌만큼 벌었는지 벌만큼 벌 줄 알았는지 어떻게 당신이 그거를 저한테 아 얘기할 제가 보기에는 벌만큼 버셨어요. 그건 네 시야고요. 그건 네 시선이고요. 왜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별풍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할 짓거리가 아, 없고 예, 할 짓거리가 없고 소통할 사람이 없으면 소통할 사람을 만드세요. 방송하고 있는 인터넷 BJ가 전화번호 열었다고 전화해가지고 어줍잖은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여자친구 없으면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 본인에게 핸드폰이 주어졌다고 그 저한테 전화를 거셔가지고 개잡소리를 하십니까? 코트님 신고할게요. 네.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서울 사는 28살입니다. 목소리가 되게 그 애교가 넘치실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목소리부터가 제 이상형인데 남자친구 있으시죠? 있으면 이 시간에 전화를 안 했죠. 그러면 뭔가 가능성이 1%라도 올라가는 거네요. 아, 별론가요? 좋습니다. 아 진짜 좋나요? 네. 저도 좋네요. 예, 이렇게 다소곳한 여성분과의 통화를 하면 제가 분노가 쌓여 있고 증오가 쌓여 있었는데 눈 녹듯이 사르르 녹네요. 아 네. 네네. 어디 사신다 그랬죠? 서울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살고 있으시고 무슨 네. 일 하십니까? IT 쪽. 사무직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IT 쪽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네. 네네네. 근데 남자친구분이 왜 없으실까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전남친이 남긴 그 잔재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아, 이제 연애해봐야 아무런 부질 없구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휴식기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스스로 좀 이렇게 휴식기를 갖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굉장히 생각이 올바르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전 남친과는 얼마나 사귀었나요? 1년 만났습니다. 아, 그 1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럼 그게 지금 상처가 그리움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자괴감 같은 건가요? 단순히 정리이에요. 아, 차임을 당하셨나요? 아, 차는 건 제가 탔는데 권태기가 느껴져서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이 남자를 만나도 내가 마음에 떨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에, 반복되는 그런 연애에 지침을 느끼셨군요. 네. 그렇다면은 저 같은 남자를 만나보면은 그게 또 극약 처방이 될 수 있거든요. 매번 새롭고 매번 짜릿하고 매번 즐겁거든요. 남자를 네, 잘못 만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162이에요. 아, 다행이네. 전 162 안에 이제 앞으로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아, 네. 키가 너무 작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저 본인의 외모가 상중하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굉장히 또 예. 중하. 요즘 예쁜 여자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은 진짜 그 이쁜 분들 굉장히 많죠. 예. 되게 그 좀 본인을 이제 얘기할 때 예. 좀 약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보여요. 착하실 것 같은데. 보통 남자분들 사귀고 나면 그동안에 네. 이제 어떤 그런 빅데이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네, 질려서 떠나놓고 연락은 오더라고요. 크, 이거 완전 곰 같은 여자네요. 아, 네, 맞습니다. 완전 반달곰 같은 여자네요. 저는 네, 이런 여자를 찾고 반달곰. 있었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잘해주고 저에게 언제나 이렇게 좀 뭐랄까 네, 항상 성심성의 다해주는 이런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전화로서 연결이 되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형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딱 전대요? 제가 지금 성실하잖아요. 제 일 거르지 않고 쉴 때 쉬고 네. 워라밸을 정확하게 그 나눠놓고 방송할 때도 열심히 하고 잠시만요 여성분 진짜 죄송한데 채팅창에서 네. 예, 또 개사료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개잡소리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데이터를 보세요 어제 8시간 25분 했죠 이 씨발놈들아 그리고 그 전날에 9시간 15분 했죠 이 씨발놈들아 그리고 그 전날에 7시간 47분 했죠 이 씨발놈들아 9월 달에만 지금 시간 얼마나 채웠습니까 이거 잠방까지 포함이니까 난 굳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나 하남자가 아니거든요 이 씨발놈들아 예 성실하다는 그 지표가 바로 보이잖아요 내 일할 때만큼은 그죠? 네 그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보세요? 네 성실하고 정직하다 정직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본인에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반듯한 그런 이미지를 원하세요? 그냥 양심껏 이제 앞뒤 다르지 않은 모순되지 않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입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네, 입이 나쁠 거면 행동도 그럼, 나쁘고 그럼 저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맞아요. 여성분들이 또 이게 또 가끔씩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를 알았어요 남자가 처음에는 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공을 들이기 위해서 뭔가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본인을 꾸며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일 줄 알고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공들일 때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기를 양껏 포장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었던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 이건 여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신만의 어떤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지만 서로 결국은 편해질 때 딱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별로 제 대화를 듣질 않는군요. 아, 뒤에 더 나올까봐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 듣고 있었던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치유가 다 되면 네. 저한테 나중에 그 쪽지 한번 보내주세요. 아, 네. 치유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제가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면 그것이 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치유가 다 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예, 이 남자 과연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저 그리고 네네. 그 고쳤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 예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네. 고칠 거라기보다는 그냥 팬으로서 네. 네, 라이딩 하실 때 항상 안전하셨으면 좋겠고 네. 건강해서 오래 방송해주세요. 맞아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명쾌한 시청자들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한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아주 착하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쪽지 주세요. 제가 맛있는 네,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말씀하세요. 네, 대장님, 저 서울 사는 이제 20살입니다. 네, 서울 산다고요? 성남이요, 성남. 아, 성남. 성남 사는 20살.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올해 나이가 20살인데 네. 제 페니스가 잘 안 섭니다, 형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페니스가 서질 않는다고요? 네, 잘 안 씁니다, 형님. 그럼 비뇨기과에 가서 상담하셔야지. 전두엽 처 망가져가지고. 예? 이거 갖고 이제 비뇨기과 가면 좀 쪽팔리기 때문에 좀 어떻게 형님도 남자시니까 아무도 너의 소중이가 쓰고 발기 네네.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 이런 TMI를 남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너가 굉장히 좀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병신에서 형님도 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병신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풀어나가야 될 사회적인 숙제예요. 외롭고 소통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관심 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로 전화해가지고 예 이런 족 같은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 예 지진 방지기 채워야겠죠? 예 꺼지세요 개병신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저 서울 사는 28살입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는 코트님 방송 열심히 보다가 네. 오랜만에 봤거든요, 최근에. 한 며칠 사이. 네네. 그 뒤에 못생기신 분 너무 쫑알쫑알 방송에 너무 참여하시더라고요. 아, 뒤에 있는 저 못생긴 분이요? 예예, 예. 너무 아, 끼어들더라고요. 저도 쫑알쫑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것만 개선되면 좋지 자꾸 않을까. 자꾸 이제 뒤에서 이렇게 그 네. 못생긴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예, 예, 예. 깐족거리는 거 보면 정말 싸대기 마렵죠. 저희한테 들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뭔 얘기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자기가 뭔가 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이제 그 시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자꾸 모니터 보면서 등 돌리고 아니에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시실 2km의 그 우연 네, 배우님처럼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뭐예요 이 지랄하는 거 보면 정말 예, 화가 나죠 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러면 직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말 섞기 싫어요 아 말 섞기 싫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말 섞기 싫다고 좀 전화 끊으셨어요 예. 자 다음 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쫄았죠? 예 쫄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저는 경기도 사는 23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형님, 저 다름이 아니라 형님 그 몇 년 전에 막 다른
분들과 많이 합방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저는 이제 솔방을 가장 큰 가치로 이제 두고 있어요. 복귀하고 나서 네. 느꼈던 게 결국 내 코어층, 내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어느 방송에서 무슨 활약을 하고 해봤자 그 어떤 크루, BJ들의 단체에 쓰이는 어떤 그냥 그런 부품 같은 느낌이라고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아,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좀 아프리카에만 있는 그런 어떤 정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사실 좀 뭐랄까 기대치가 없더라고요. 합방에 대해서 단체 합방 뭐 저도 무슨 크루 뭐 상사 뭐 이런 데 제의가 온 적은 있었지만 저는 한사코 이제 거절했어요. 그게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솔방 아니면 합방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는 이 아프리카의 이 현상 같은 게 뭐 제가 더 돋보일 순 없겠습니다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만히 앉아갖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어쨌건 솔방이 결국은 답이겠다. 내가 뭐 길게 오랫동안 방송을 하려면 내 팬들이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는 형 옛날에 나가리 닥치세요. 네? 지금 통화한 지 1분 50초가 지나갔거든요. 네. 채팅창 얼어붙은 거 보이시죠? 네. 네.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대우를 제가 해드린 거고 네. 아 감사합니다. 나가리 닥치세요. 알겠죠? 그래도 응원합니다 형님. 예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말을 이렇게 웅얼웅얼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이제 짜증이 밀려와요. 2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울 사는 25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성지합차 판단을 좀 즐겨보는 시청자인데요. 예예. 예. 내일 하죠 성지합 창단. 네, 매주요. 네, 그 성지합차나 건의사항이 지금 보면 또 말 톤이 이제 목소리 그 볼륨에 또 기어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은 상대방이 아, 짜증이 나고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말을 할 때 내가 이제 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내 그 정리를 해갖고 그대로 말을 하시면 되죠. 말씀하세요. 네. 그 성 분위기가 지금 너무 선비스럽다, 진지하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지합창단의 분위기요. 아이 성지합창단의 분위기가 네. 네. 아니 우리 같은 한국말 하는 사람이 맞나요? 제가 자꾸 아니, 지금 전화하신 분들 내가 꼽주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근본적으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정답. 그럴 수 있죠. 말을 못하는 건 잘못이 네. 아니에요. 그러나 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정말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장애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전화 오면은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막 두근두근해가지고 사람이랑 막 말도 못하고 문자가 편한 세대가 와버렸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자주 얘기도 하시고 그런 게 좀 네. 필요해요. 예, 네. 말씀하세요. 성지합창단 보는 게 이제 형의 인성질이랑 약간 코어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형이 요즘 그런 걸 너무 딱 잘라버려서 그런 맛이 좀 없어져가지고. 지금 방송을 보면서 했던 그런 그 컨텐츠에 대한 감상평을 이야기한 시간은 아니지만, 네. 뭐 성지합창단 할 때 조금 더 매운맛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아가리 닥치세요. 그리고 이제. 아니, 아가리 닥치세요. 아니, 한마디만. 아니, 닥치세요. 한마디만. 아이 듣기 싫어요. 아 진짜 한마디만. 아이 싫어 싫어. 아 한마디만 제발. 아니, 싫어, 아 이거 진짜 말해야 돼요. 꺼지세요. 제발.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런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욕을 박는 거는 뭐 코어 팬들에게는 그게 좀 재밌는 요소일 수 있겠으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미친놈이죠. 너무 방송이 자극적이죠. 별 이유 없이 욕이 입에 붙어갖고 계속 욕짓거리만 하면은 그 사람이 좋겠어요? 싫죠. 예.
자기 소개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는 서울 사는 32살이고요. 네네네. 이제 코트님께 뭐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코트님 방송이 워낙 남성 비율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코트님 방송에 어떻게 하면 유입을 늘릴 수 있을까 제가 계속 분석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 이제 남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축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코트님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아무런 팀이나 하나를 좀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그걸로 이제 방송을 좀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입중계로 하거나 아니면 그 코트님이 응원하는 팀에 또 팬들이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외 축구 좀 더 남성 팬들을 모으고 네. 네 해외 축구의 어떤 그런 그 풀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이제 내 팬들로 끌어와서 좀 그쵸. 이제 그런 뭐 입중계라든지 뭔가 이런 스포츠 쪽으로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아가리 닥치세요. 네? 아가리 닥치세요. 좀 그래도 아, 입 다무세요. 입 다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세 분 정도만 전화 받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고등님이 좀 그 쉬는 거에 대해서 수요일 날 좀 쉬는 거 좀 그거를 그냥 아예 그냥 쉬는 날로 잡는 게 어떠나 해서. 여보세요? 아가리 닥치세요. 아니 솔직히 기다리는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인데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저는 서울 사는 25살이고요. 네 말씀하세요. 좀 컨텐츠 예전에 했던 거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서 전화했거든요. 아 염해세요. 싫어요. 아니 염해세요. 그 코트를 웃겨. 자 마지막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는 24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통님이 요즘 약간 양지 방송으로 좀 가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양지를 지향한다, 음지를 지향한다. 제 방송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그 방향성을 놓고 가지는 않아요. 때로는 음지처럼, 때로는 양지처럼 하는 거죠. 유튜브 키우고 싶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거는 모두 다 그렇죠. 유튜브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코트님이 이제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아니 그 아니 들어봐요. 아니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건의사항을 그 시간이잖아요, 지금. 건의사항을 하신 이제 네. 하는데 이제 네. 좀 제가 좀 지치네요. 이래서 아, 상담사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나 봐요. 이상한 개소리 아닌가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제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아, 아니 나 진짜 지금 더 이상 듣고 아니,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게 힘든데 아니 지금 정신적으로 좀 너무 피폐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제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어렵게 전화가 뭔데 그럼 제가 한번 꾹 참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좀 시작. 그 김재환 같은 분 찾아가서 다이어트 방송을 하는 거 같아요. 아니 다이어트 안 듣고 싶어. 살 좀 빼. 제발 좀 닥쳐 병신 새끼야. 살 좀 빼. 결국은 한다는 얘기가 빌드업이 살 빼세요. 이런 개새끼.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전화 데이트 그만하겠습니다. 전대 그만하고요.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딱히 고칠 게 없다. 잘 하고 있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무수히 많은 의견이 오고 갔지만 딱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대로 하란 얘기나 다름없다. 같아요. 예. 네. 알아서 놔두면 잘 굴러가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 싫으면 아가리 닥치라고 끊잖아 라고 하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 예? 제가 왜 들어야 하죠? 듣기 싫으니까 지루하니까 닥치라는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